자, 그러면 프린트 볼게요. 자, 문제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은 자연적 특성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묻네요. 틀린 것은. 지문 5번부터 볼게요. 부정성은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게 한다. 맞죠? 부정성은 공유 수면 매립의 경우도 자, 공급 증가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물리적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공급으로 본다 해서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불우선은 비교를 어렵게 함으로써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BBB, 따라서 비공개적이고 비표준화성 BBB 맞습니다. 3번요. 영속성은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한다. 맞습니다.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 중에서 연구하는 법과 관련이 있다. 자, 연구하는 법 하게 되면요. 영속성은 연구 무한하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상각률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은 연구하는 법 또는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2번요. 영속성은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맞습니다. 영속성은 광의의 가격에 대한 개념을 사용케 한다. 광의의 가격. 조금 생소할 거예요. 광의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요.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어요. 넓은 의미 광의 가격은요, 협의의 가격에다가 임대료, 임료를 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순수한 가격만 따지면 협의가 되고요, 협의. 그러면 이 가격에다가 임료를 더하게 되면요, 넓은 의미 가격이다. 해서 감정평가의 대상은요, 이걸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 이 가격은요, 분석하면 소유 이익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소유 이익. 임료는요, 이용 이익이 반영이 되었어요. 따라서 소유 이익과 이용으로 분리가 된다. 즉, 가격과 임료로 구분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는데요. 1번. 인접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부동산은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이 아니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은 어울리는 이용을 말해요. 개별적 이용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문제 2번 볼게요. 자, 입지 유형별 점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소매 점포가 입지하는 배호지 크기. 소매 점포는 일단 바로 산재성 점포 아시죠? 분산 입지. 따라서 배호지 크기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동일 업종 길이는 상호 교차 입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 입지가 유리하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2번요. 동일 업종의 점포 길이 국부적 중심지에 떨어져서 입지하는 점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한다. 맞습니까? 오 하면 속은 거예요. 왜냐? 다시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떨어져서 가는 거 모여서 예.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어 틀린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설명드릴게요. 4번요. 시장이 넓고 탈레성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가 일반적이다. 이 말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기억납니까? 거꾸로 시장이 좁고 탈레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들어보셨죠? 4번은 지읒자가 안 들어가요. 시장이 넓고 탈레성이 크면 반대로 분산 입지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문제 3번요. 다음의 내용 중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획지나 빈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획지는요. 권리를 구분합니까?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까? 가격 수준을 구분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교수는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일단 빈지는요 경사지를 말해요. 해변가 토지를 말해요. 해변가 토지죠. 해변가 토지는요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 실익은 많은 토지죠. 활용 실익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5가 되고요. 2번요 소지. 소지는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현장 자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현장 자원은 주로 보존 목적의 토지를 말해요. 주로 녹지 공간,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성격이 같은 성격입니다. 5가 되고요. 3번요. 선화지와 대지인데요. 대지는 한문 보니까 자루형 토지를 말해요. 뭐 선화지는 고화성 아래 토지죠. 정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 자루형 토지는 정가되어 감가되어. 자루형 토지. 감가되겠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요. 감가 논리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4번요. 평이나 평방 미터는요. 법률적 토지단위다. 자, 우리 실정법에서는요. 평을 쓰도록 합니까? 제곱미터를 쓰도록 합니까? 제곱미터를. 평은 법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평이나 평방 미터는요. 실무적으로 자, 이 땅은 평당 얼마 합니다. 이 땅은 제곱미터당 얼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평이나 평미터의 공통점은요.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단위가 아니고 경제적 단위가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경제적 단위가 되고요.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기능적 감가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잘 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얘는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기능적 감가하고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비교합니다. 이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요. 항상 내부적인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돼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감가는 바로 내부 불균형이죠.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 바로 외부 불균형입니다. 항상 단어 보고요. 내부가 떠오르면 기능적 감가, 외부 환경이 안 맞으면 경제적 감가가 돼요. 한 개 되어 있죠. 물리적 감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모되고 또는 노후화되고 각종 재해 발생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단어 볼게요. 기억번, 부적절한 창문 배치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죠. 그러면 기능적 감가에 5입니다. 니은번, 온수의 공급불량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죠. 그래서 5, 기능적 감가 맞습니다. 디귿번, 재래식 복은 내부다, 외부다? 내부니까 기능적 감가 5가 되고요. 주변의 인구 감소는요, 내부다, 외부다? 외부죠. 경제적 감가가 돼요. 틀렸습니다. 미연번, 과도한 소음과 매는요, 내부다, 외부다? 외부 환경이 나쁘죠? 경제적 감가 X입니다. 다음에 B번, 마모나 훼손은 사용하니까, 마모나 훼손되겠죠?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돼요. X가 되고요. C번, 재해 발생이다. 재해 발생은요, 최근에 저, 어딥니까? 라오스입니까? 홍수가 댐이 무너졌잖아요. 6개의 댐이요. 이것 전부 다 물리적 감가죠. 그래서 자 재해 발생은 물리적 감가가 되겠습니다. 2형번 구식의 건축 양식은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적 문제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 5가 되고요. 다음에 지역번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는 것은 내부다, 외부다? 외부 환경이죠.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기역번 부적절한 창문, 니은번 온수의 공급 불량, 디귿번 재래식 부엌, 그리고 이형번 구식의 건축 양식 네 개죠. 정답 네 개, 3번입니다. 문제 5번요. 토지 이용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기역번요. 기역번 지문은 도시 확산의 회귀 현상이라 통근 한계점 즉 외곽지에서 다시 도심으로 주거를 이동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주 접근이죠.
도심지로 인구가 모이더라. 직주 접근을 말해요. 이런 얘기가 뭐죠? 도심지가 고층화되면 자 도심지로 인구가 모이겠죠. 서울의 청계천 공사 깨끗하게 하니까 인구가 모이잖아요. 모두가 도심지 회귀현상입니다. 개념 맞고요. 빈민가 설렘지구에 만연화가 나타난다. 얘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얘는요. 따져볼까요? 빈민가 설렘지구에 만연하게 되면 특히 예를 들면 용산이 있죠. 저는 안 가봤는데요. 용산에 쪽방촌 있죠. 용산에 쪽방촌이 있어요. 용산의 쪽방촌은요, 그 이 지역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골목도 좁고요. 그럼 이 쪽방촌은요, 자, 아주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돈만 없을 뿐이지 아주 고밀도입니다. 빼곡히 모여 있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도심지에 인구가 모였다. 바로 도심지 회귀현상 맞습니다. 따라서 입체로 본다면 고층 빌딩이 생기면요 도심지로 회귀가 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주 밀도 높게 모인다. 이것도 일종의 도시 확산의 회귀현상 에서 모이는 경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입지익렬한 동일한 입지에서 경영자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다. 경영자의 우수성, 경영 우수성 틀렸죠. 경영이 아니고 바로 입지 조건의 우수성입니다. 입지 조건의 우수성이죠. 입지 조건이 좋다는 것은 쉬운 말로 바로 위치의 우수성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고 입지 조건이 우수해서 익녀가 생겨서 바로 입지 익녀가 돼요. 틀렸습니다. 3번요. 최유효 이용은 획지와 건물 사이에서 이질적인 용도를 상정해서 판정한다. 이질적 용도가 틀렸습니다. 이질적 용도가 아니고 동질적 용도죠. 동질적 용도. 예를 들면 자 이게 있잖아요. 땅이 있어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는 뭘 짓죠? 주택을 지으니까 주거지와 주택이 어울리잖아요. 어떤 용도? 동질적 용도입니다. 동질적 용도. 만약 주거지 땅에다가 이렇게 공해성 공장을 지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질적 용도가 돼요. 따라서 항상 최선한 것은요. 동질적 용도를 상정해서 판단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집합들은요. 이익이 제로가 돼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이죠. 이익이 제로가 된다. 손익분기점 생산비만 감당하게 되면 집약 한계가 아니고 조방 한계죠. 조방 한계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요. 집과 구비현상으로 대도시는 얘는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집과 구비현상입니다. 집과 구비. 자, 직가 구배. 구배가 말이 어려워요. 한문은 이렇게 돼요. 직가 구배인데요.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요. 직가 구배하게 되면 쉬운 말로 기울기를 말해요. 따라서 직가 구배는요. 직가 기울기를 말해요. 그래프로 볼까요? 그림으로. 도심지가 있고요. 직가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아주 쉬운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직과 구별은요, 이런 기울기가 직과 기울기, 직과 구별을 말해요. 도심지가 직과가 되게 높고, 거리가 멀수록 직과가 점점 낮아지는 기울기, 얘가 바로 직과 기울기, 직과 구별을 말해요. 직과 구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대도시와 소도시가 달라지는데요. 대도시는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바로 대도시의 직과 구배가 되고요. 소도시는요, 마치 철탑 모양처럼 아주 가파르게 뚝 체감합니다. 얘가 소도시의 직과 구배가 돼요. 길기가 달라집니다. 뭐 하나씩 볼까요? 대도시 하게 되면 우선 길기가 완만하게 천천히 내립니다. 길기는 완만합니다. 완만하잖아요. 특히 서울로 본다면요. 서울의 한복판이 어디죠? 강남, 마구도 용산, 영등포,
천호동, 노원, 핵이 아주 많습니다. 핵이 많다. 그래서 얘는 바로 다핵 도시가 돼요. 핵이 여러 개입니다. 대도시는요. 또 집과 구변은 완만한데 마치 물결 모양처럼 출렁출렁 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집가가 자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핵이 여러 개다. 그래서 자 여러 개 핵을 읽었으니까 집가 구조는요 아주 복잡해요. 집가 구조가 복잡합니다. 얘가 대도시의 집가 구배가 되고요. 반면에 소도시의 집가 기울기는요 여기다가 업을 집어넣기 업. 업과 같은 소도시는요. 자 우리가 자동차 자고 운전하면요. 이 주변은 정말 논밭밖에 없다. 썰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은 도시 업을 딱 들어가면요. 주택이 보이는가 싶은데 금방 도심지, 중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아주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핵은 한 개밖에 없죠. 단핵 도시가 되고요. 또 벗어나면 또 금방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집과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대도시와 소도시는 달라집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 몇 번? 5번 지문입니다. 따라서 대도시는 도심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집과 기울기는 완만하다 맞죠? 집과 구조는요, 자, 산정과 계곡 이러면서 나왔죠? 산정 계곡 출렁대면서, 자, 이러면서 하락하는데 집과 구조가 단순 틀렸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구조예요.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5번,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암기했죠. 자고가 정량이죠. 자, 자본 배분, 고 교환 기능, 가 가격 창조 기능이지 수급 창조 틀렸죠. 가격 창조 기능. 다음에 정량,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수급 창조 틀렸고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2번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의 상한 가격과 매수인의 하한 가격이 합치하는 점에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2번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그림으로 봅니다. 아시는 그림인데요. 그러면 가격이 되고요. 다음에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내려갑니다. 올라가요. 자,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올라가는 게 매수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해요. 이때 주택 시세가 2억 잡을게요. 이 사람은 2억짜리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요. 가장 비싸게 팔면 최고 좋겠네. 4억 팔았으면 좋겠어요. 안 팔리잖아요. 그럼 점점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가니까 바로 내려간다 하한 가격입니다. 매수인은요. 이 주택을 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요. 누가 공짜로 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지불합니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서로 의사가 합치가 안 돼요.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드디어 의사가 합치가 되죠. 여기서부터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요 범위에서 시장이 시장 범위가 되고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 묻는 질문이 2번입니다. 따라서 2번요. 부동산 시장은요. 매도인의 상한 아니죠. 하한 가격입니다. 매수인은 하한 틀렸죠? 상한 가격이죠. 이들이 합치하는 점에서 가격은 결정이 된대요. 따라서 2번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3번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 되는 것은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분석합니다.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은요. 자연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 된 것은 인문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부부 연계에 있죠. 따라서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요.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 정보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맞죠? 이것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죠. 약성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인데요. 5번은요.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5번 질문은 여러분들 암기했어요. 바로 상도 하수죠. 따라서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하고요. 이 질문이 5번입니다. 상도 하수. 그러면 공급 과잉이다. 팔자가 넘쳐요.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경매가 쏟아지고요. 공매가 쏟아지면 불황이죠. 불황이면 하향이면 하수. 매수자 시장 맞습니다. 수요 과잉. 사자가 넘쳐요. 얘는 호황이잖아요. 이러면 상향시장은 상도 매도자 중시와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7번요. 자, 7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7번, 8번은요. 문제 경은 폭만 쌓는 것이지. 자, 너무 비중은 두지 마시고 이해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7번은요. 세계를 물어요. 지문 보니까요. 자본 회수율, 두 번째 자본 환원율, 세 번째 시장 가치 묻죠. 7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은 잘 아실 거예요. P 이꼴 R분의 A 들어보셨죠? 자, P 이꼴 R분의 A입니다. A는 순수익이죠. R은요, 환원율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 가격 나와요. 다시, 환원율은요, 단어 두 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다. 여기서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이 되고요.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입니다. 상각률이 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묻는 것은 자본의 수율 얘가 첫 번째 묻는 것이고요. 자본의 수율. 두 번째가 자본 환원율이죠. 얘가 바로 환원율입니다. 얘가 두 번째 묻는 거고요. 세 번째가 시장 가치 있죠. 시장 가치가 바로 수익 가격. 이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차례대로 자본의 수율, 환원율, 다음에 시장 가치 구하시오. 이거 묻는 겁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 자본시장에서 수익률이 연 5%죠. 나왔네요. 자본 수익률이 5%입니다. 이어서 자, 상가 건물의 순영업소득은 연 1억이다. 순영업소득 연 1억 나왔죠. 다음에 잔존 연수가 20년이다. 나왔습니다. 잔존 연수가 20년 나왔습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자, 상각률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 상각률 벌칙에 혹시 직직 연상 들어봤죠? 직직 연상. 이 중에서 직선법이에요. 직선법에서 구하는 상각률은요. 바로 잔존연수분의 1로 구해요. 얘가 바로 상각률이 됩니다. 그러면 잔존연수가 몇 년? 20년. 20분의 1이 상각률이 됩니다. 얼마가 나와요? 5%요. 따라서 상각률은 몇 프로? 5%. 다 풀었습니다. 더하니까 환원율 몇 프로? 10%입니다. 그러면 1억 나누기 10%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10억요.
차례대로. 따라서 상각률 5%, 환원율 10%, 수익가격 10억. 해서 정답 2번요. 2번 됩니다.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8번은요. 문제 보기 전에 흐름은 또 이걸 묻습니다. 경제기반 성수 들어보실 거예요. 경제기반 성수. 군부대 무슨 사고? 총기 사고. 총기. 따라서 경제기반 성수는요. 총 고용 인구에서 나누기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나누면요. 총기. 이러면 경제기반 성수가 납니다. 이때 뭐 인구를 넣거나 소득을 넣거나 흐름은 똑같아요. 여기서 기반산업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기반산업 더하기 비기반산업 합치면요. 전체 지역산업 인구가 납니다. 얘가 나와요. 합치면 전체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울산 기억나시죠? 울산은 현대차가 자동차죠. 얘가 바로 가장 주력 기반산업 잡을게요. 그럼 울산에 현대차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기반산업 인구가 되고요. 나머지 다른 모든 산업이 비기반산업입니다. 얘가 40만 명이다. 합치니까 전체가 몇만 명? 전체 산업 인구 50만 명이 나옵니다. 또는 금액으로 치면 10억, 40억 치면 50억이 되고요.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요 흐름에서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8번. A 산업의 기반 산업의 소득 증가는 200억이다. 비기반 활동 비율은 0.75다. 그러면 A 도시 전체 지역의 소득 증가분 묻죠. 숫자 넣어주면 돼요. 기반 산업의 소득이 얼마? 200억. 비기반은 금액이 안 나오고 비율 나왔죠. 0.75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요. 자, 금액과 비율을 하면요. 서로 불리합니다. 얘가 0.7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지? 0.25가 되고 전체가 1이 나오잖아요. 얘를 말이요. 그러면 이제 자, 얘가 200억이 되면요. 요거 3배잖아요. 3배.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600억입니다. 합하니까 얼마가 된다? 800억이 나옵니다. 산수 문제. 정답 800억입니다. 네. 정답 4번요. 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추가. 그러면 이제 이때 성수급을 볼까요? 성수. 자, 성수는요, 총기잖아요, 총기. 그러면 기반 산업 몇 명? 200. 전체가 얼마? 800. 성수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온다. 예. 여기까지 응용하시고요. 그럼 정답 몇 번 됩니까? 4번이죠,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요, 투자 분석 기법 다 끝내도록 하고 금융에서요 저당 유동화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